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unday America. 반갑습니다. 선데이 아메리카의 MC를 맡은 제임스 리입니다. 제임스! 자, 제가 출근하는 길에요.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떡을 먹이세요. 저희 썬데이 아메리카 악단 단장입니다. 카우보이 리! 이가 싹 나갔군요. 자, 썬데이 아메리카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사업 실패로 노숙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려는 그 순간 우연히 마이애미 웨스트 팝비치에 있는 주유소 마켓에서 슈퍼볼을 샀다가 9,200억이 당첨된 오. 남자입니다. 오. 마이애미 최악!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복권 9,200억에 당첨된 마이애미 최입니다. 혹시 그 9,200억의 복권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복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신 이후에 뭔가 달라진 적 있나요?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남의 손님들이 버린 컵에다가 더 이상 저는 리필을 안 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예. 그리고 제가 같이 키우고 있는 민키랑 밥 쉐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건 넷플릭스 아이들을 더 이상 공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유튜브 레드에 가입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Yeah.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들은 지금 썬데이 아메리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죠. 예. 사업에 실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사실 저는 마이애미에서 닥터피쉬 사업을 했어요. 닥터피쉬? 근데 기후상 마이애미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 더운 기후에 닥터피쉬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약 손님들은 계속 빌려오고 저는 할 수 없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가 빨았어요. 자, 이제 슈퍼리치가 된 마이애미 취에는 손님의 발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아시나요? 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 이번에 1위를 했던 미스터 예제이 더 바리도 아시겠네요. 예제이 더 바리! 예제이 더 바리! 와우! 저희 예제이 더 바리가 마이애미 최를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제이드 버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썬데이 아메리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찾아온 관객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듣기에는 마이애미 웨스트 팝비치 주유소에서 복권을 샀다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그곳에서 샀지요. 그러면 그 주유소 가판대에 프링글스 어니언 맛이 있었나요? 샌들러 아저씨 가게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What? 저게. 와, 우리 덩치는 프링글스를 좋아했군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애미 최를 위한 특별한 요리가 준비됩니다. 루니와 로니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밥에 도전합니다. 기네스 후계발이죠. 보시죠. 왜 본인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비 오는 날 벼락이 쳤거든요. 근데 제가 맞지 않고 제 바로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이애미 최 여기서 운을 테스트해봅니다.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공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1번을 택하겠습니다. 1번 공을 고르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벼락을 맞았는데 이게 왜 좋은 건가요? 2번은 볼링공이었습니다. 선데이 아메리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